Nice game to eat.자,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B조 패자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배하면 탈락이에요. 먼저 구자인, 오케이 구자인입니다. 둘 다 이 상황에서 만나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웬만하면 하필 또 동적이죠. 예. 아, 그렇죠. 동적으로 따지면 동적이죠. 네, 같은 캐릭터 사용하는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먼저 오케이 구자인 인혁 크래시 초대 우승자. 네, 나는 경력 있는 심파티어 왕을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네, 자기도 이제 허수순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겨야죠 그래도. 네, 이게 복수하러 가면 돼요. 네, 이기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쉽게 잡다 선수에게 패배한 눈매 이준권 선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러질 수 없거든요.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럼요. 네, 조보이 선수가 개인 상 스킬 때문에 눈매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천국 같은 차수를 가지고 좋으면서 보여줬고. 그런데 네, 패자조에 있다는 게 네, 좀 아쉽긴 합니다만 기회는 있어요. 여기서 이기면 네, 어쨌든 아직 붙어보지 못한 러시키 선수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같은 캐릭을 사용합니다. 바로 왕과 진파치. 그렇죠. 과연 왕과 진파치 서로 간에 보통 미러매치. 미러매치. 미러매치가 되어버렸는데 스타일은 달라요 확실히. 아니 근데 사실 철권에서 미러매치를 하는 경우 상당히 드물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진파치란 캐릭이 그렇게 뭐 강 캐릭이라고 알려진 캐릭은 사실 아닙니다. 왕도 그렇고요. 근데 하필 만났기 때문에 또 지루 캐릭터도 아니잖아요. 경험이 있을지. 예, 둘 다 경험이 있을지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갑니다. 네. 왕 진파치 골랐고요. 여린네 선수 찍었습니다. 자, 캐릭 나오. 왕 나오고요. 왕 진파치 갑니다. 네. 갑니다. 복장이 이제 오케이 선수는 보통 이제 양복 복장 일러스트 똑같아요. 네, 이게 제일 멋있거든요. 자, 양복 염주의 오케이 왼쪽이죠. 여기는 약간 캐주얼하네요. 에이, 한 명은 캐주얼하고 한 건 일본 티카죠. 갑니다. 가요. 누가 먼저 나오나요? 어쩌다 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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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이에요. 네, 왕왕 렌치. 자, 먼저 자, 우선 자, 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리는 소력이란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기술들을 붕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파치. 진파치 하지만 카운터 병 안 가거든요. 네. 오 밝기 이걸 맞았어요. 자, 이렇게 소력 잠깐. 어 빨랐어요 왕이 더. 아, 그렇죠, 왕이 또 빨랐습니다. 빡! 아 이거 맞았어요. 완벽히 이준범이 잘한 게 뭐냐면 소력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알고 한 네, 거예요. 흘리게 할 줄 알고 기다렸대. 꺾기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네, 마무리 라운드 먼저 가자는 눈매 이중범. 눈매가 좋아요. 눈매가 지금 완전히 허를 찔릅니다. 네, 허를 찔렀어요. 네, 살아났어요. 네. 자, 눈매는 아까 전에 진파치 모습이 좋았었고 오케이 같은 경우 왕의 모습이 좋았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단. 자, 진파치 진파치 싸움에서는 어우 주태시대시 잡기 잡기 다음 상황 좋아요. 여기 바닥에 넣고 따라버렸어요. 가단 맞고 이렇게 좋고요. 따라치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문건 자, 이거 흘리고 좀 정상적인 철권보다는 아무래도 왕대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것든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흘릴 수가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흘릴 때 오히려 또 자기가 코킹을 때려서 아까 1라운드에서 이준권 선수처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 뒤로 빠지는 거 같이 네. 자, 긁기 긁기 긁기다. 끝나네요. 끝났어요. 이거 끝나요. 콤보 잘 때리면 눈매가 마무리. 아직까지 한 수 위에 지금 전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매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부자인의 생각은 내가 다 안다. 왜냐면 같은 캐릭터 하니까. 그렇죠. 예. 반면에 그 같은 캐릭터는 눈매의 생각도 부자인이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왔어요. 그래도 데미지 안 됐다. 안 들어가고 레이지기 때문에 조금 걸리네요. 레이지라서 아우 이따까지 가운데 안 되고요. 아 이건 좀 급했죠? 급하죠? 자, 어! 패스
있어요. 자, 이러면 또 몰라요. 왜냐? 눈매는 집밭이 나오게 되면 또 몰랐거든요. 아, 근데 레이즈를 버렸어요. 아쉽네요. 한방 흘리고 빠지고. 아우, 잘 바꿨습니다, 근데. 네. 아, 그런데 이렇게 맞아가면 한 라운드 따라붙는 네. 부자인. 자, 집밭이 스토리상으로 해야지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유, 전혀 비슷한 기술을 안 써요. 그렇죠. 전혀 달라요. 네. 이런 화면 좀 그렇습니다. 왕은 이제 샤오우의 이제 콤보 투수 이제 그런 걸로 알려지는데 샤오우랑 또 기술도 콤보 다르죠? 네. 자 밀어붙입니다. 어우 다쳤고요. 자 밀어붙이고 아, 왕이 저런 패턴이 좋아요. 원잽 원잽 이런 식으로 단타로 단타 벽으로 지금도 잡기 잡기까지 멀쩡적인 순간 잡기를 섞어주는데 부자인 선수가 그거를 좀 배우 못하고 있다? 아 이거 이 세트가 좋아하네요. 눈매 이중벗. 이 너는 내 상대가 아니야.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똑같은 캐릭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실 그게 더 말립니다. 그렇죠. 다른 캐릭이면 뭐 캐릭 탓이라던가 뭐 판정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게임 뭐 다른 격투 게임이라든지 다른 뭐 어떤 장르라도 네. 같은 캐릭이 맞붙어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정말 드문 게 철권이라는 거예요. 철권은 특히 더 같은 캐릭 만나기가 정말 드물거든요. 말도 안 되죠 진짜. 아니 하나는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똑같아. 아, 아 정말 짜증나거든요. 네.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구자인 선수가 이제 대회를 치르기 전에 제가 이제 뭐 물어봤었는데 자신감이 상당했었거든요. 같은 캐릭은 제가 좀 할 줄 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었군요. 거짓말은 아니고 아니 뭐 다 거짓말이래. 거짓말은 아니고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자신감이 있는데 아직 보여주지 못한 거고 네.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네. 방금 전 2세트 다 지다가 역전한 네. 김현진처럼 역전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런 근데 배열의 선수들이 아니라 배열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네. 자 갑니다. 그대로 가요. 이번엔 일로로 바꿨어요. 아, 일로 바꿨어요. 똑같으니까. 네 똑같으니까 기분이 나빴는데. 네. 어? 저 바꿨는데 똑같이고 바꿨어요. 아 지금 따라한 건가요? 네 두 가지. 지금 캐주얼하고요. 네 캐주얼. 이번에 군대 복장인가요? 눈매 선수 저게 군대 복장인 것 같은데. 아 아니네요. 아 맞네요. 약간 그 미국 서부 뭐 아, 그렇죠. 뭐라고 해야 오토바이 타는 아저씨. 네, 오토바이 아저씨. 야, 폭주죠. 네. 오렌지죠. 그렇죠. 네. 오렌지라고 하는 좀 그렇고 늙어가지고 네. 네. 자 갑니다. 파이코. 네. 콩. 패턴 좋아요. 아 올렸어요. 내려주고 바꾸고. 자 중단 들어갑니다. 이게 캐릭이 캐릭인지라 선수들의 또 성향인지라 캐릭 그러니까 게임이 생각보다 정말 빨리 끝납니다. 아, 진짜 빨리 끝나요. 하나, 둘, 셋, 날리고 공을 두고 날려서 두 번 박수를 노려서 보는데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이거 좋았죠? 바꾸고 마지막 희망이에요. 레이지모드 집밭이에요. 집밭이 맞죠. 레이지모드 집밭이에요. 레이지 나 레이지인데. 나 레이지네. 어쩌라고. 건버시스. 건버시스. 이건 실수하네요. 아 실수하면 안 됐는데요. 이건 실수하면 안 되죠. 아 이건 아니죠. 눈매 입장에서는 다 이겼던 거 실수로. 그렇죠. 아, 나도 내줬어요. 네. 정말 잘 때리고요. 예상했네요. 보통 잡기로 아 오 또 실수했어요. 이거 이거 실수가 갑자기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 패턴인 거예요? 왜 그러죠? 자, 왕이 흘리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노려서 자, 이번에 바운드가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와 자, 오케이 기자님 자신감의 이유를 보여주네요. 자, 하단 중단 와 폭풍 이래요? 물어붙였습니다. 오케이 기자님 보여주는데요 자신감? 네 자, 치기 분권 플레이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못 풀었어요? 분권했어요. 오 야 반기 밝기 오 재밌어요 기술들이 흘리고 막고 차널 때리고 딱 붙고 계세요. 잡고 이 다음에 집합치가 이기 와 이거 따라가죠 따라가죠 내가 가 와 극딜 극딜을 갑니다. 극 야 지출 기술패 네 자 하나 오 측면 앵글 잘 돌리고요. 더블업 퍼 바꾸는 척하고 안 바꿀 것 같은 느낌이 야 잘 왔습니다. 하단 여기서 승부가 공중 크로스 찍기 잡기 불고요. 맞아요. 벽돌 안 되고 아! 더 아이고 하단 야 이중범 클리니스 잘 들어갔어요. 마지막
자, 카운트 노려봤는데. 어우, 오케이. 자, 이것도 많이 맞죠? 네. 자, 넣고, 벽으로, 6건 잘 들어가고요. 옆으로 구명까지 바뀌겠죠? 뒤로 빠지고, 어쩔 수 없고, 슬라이딩. 어? 사진으로 들어갔어요? 좋죠? 사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여기 안 되거든? 완전 걸렸어요. 여기, 아닌데. 어! 가져오는데, 이거 우려! 악수!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 둘. 나오긴 나왔어요. 어우, 잡기로 카운터. 못 풀었죠? 밝기, 왕이 흘리고, 아, 이번에 진짜 하단 계속 심어놨거든. 이게 진짜 야. 흘리기라는 게. 네, 흘리기라는 게 진짜 괴롭죠. 어우, 가볼. 하단 예상하고. 자, 흘리고. 중단. 시간차. 짠손. 아! 야, 이네. 이게 동점 만듭니다. 글쩍글쩍. 글쩍글쩍. 자, 빠빠빠. 갑니다. 마지막 라운드. 여자 앵글 그래 잘 됩니다. 벽까지 가고 중반전 날라차기. 와, 거기 오히려 올렸어요. 앵글 에. 아 진짜 어렵죠. 자, 뭔가 예상하고 오히려 구장이 바꿔내는 타이밍. 와, 야, 맞고. 야, 클릭이 너무 좋았죠 이번에. 야, 자, 진파치. 네, 레지 없고요. 네, 오오오 잡기 들어가죠. 네, 어이, 레슬링을 할아버지들이. 어이구. 바운드 될 수 있었는데요. 당장. 오, 파워들이 네. 뒤뚱이 날끼세요. 죄송합니다. 아, 예. 흘리고. 네, 잡기 묶이고요. 흘리고요. 레이즈기 네. 때문에 이중 검에게 한번 뜨면 얼굴. 네, 클린스 아니었죠? 자, 자 이거 끝나나요? 예. 아직 안 끝났어요. 어? 원. 아이고, 아, 잘못하다. 아, 잘못하네요. 집어. 아! 아이고, 맞았다. 아가다. 하단! 중단! 하단 중단! 패배 승승승! 아, 이중버 2대0까지 몰렸는데 2세트 가져가래요. 아, 미치겠네요, 진짜. 네. 아, 철권 이런 맛이거든요. 이중버 보이지 말고 구자인 보여줘야죠. 아유, 구자, 야. 이게 뭔가요? 표정만 보면 지금 누가... 리만 선수가 웃었어요. 아, 리만 선수 왔나요 오늘? 네, 친구거든요 둘이. 아, 그래요? 같은 배를 타게 생겼습니다. 지금 같은 운명이에요. 아, 리만 선수 지난주에 되게 울상이었는데 네. 오늘 되게 해피하네요. 구자 선수가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 너만 올라갈 순 없지 막 이런 느낌일 거예요 지금 리만 선수는. 네. 아니, 응원하고 있겠죠. 아, 응원해야죠. 네, 떨어지길.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마음속 나와 간절히. 같은 배를 네, 어제 뭐 3000배 했다는 소문도 네. 있어요. 떨어지길 기도했다고. 아, 갑니다. 이걸 이겼어야 되거든요. 이건 이겼어야 돼. 왜냐면 2대0으로 몰아붙였거든요. 언제라는 얘기지만 숨 쉬면 이기는 건데. 한번 들어갔는데 갑니다. 네. 이거 여기서 눈매 선수가 이기면 네. 김부현 선수가 맞붙는 거예요. 오늘 처음 대결이죠. 갑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3세트. 과연 눈매가 여기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네. 이제 아주 공격인 것인가. 그렇죠. 승이야. 여기서 또 패패승승을 기록하기에는 아직까지 이 선수 역량이 저희가 체크가 안 됐거든요. 네, 그렇죠. 예, 기본, 예. 같은 캐릭이라서 서로 너무 잘하기 예,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변수가 없어요. 자, 무한맵. 네. 학교 운동장. 네. 여기는 이제 뭐 해야지 재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판다도 있고요. 네.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얘기하면 솔직히 관중들이 경기 안 보고 뒤에 있는 예쁜 여자도 보고 그래요. 자, 어우, 뭐 하다. 바운스 아니다. 바운스. 네. 드리블 네. 리듬은 타죠. 네. 쿵쾅쿵쾅 하고 있는 거 똑같으니까. 그렇죠. 자, 어, 둘 다 복장이 힘내요. 장, 장교. 모자, 모자로. 네. 베레모. 되겠죠? 네, 베레모가 눈매입니다. 장교. 하나 두 번. 아이! 짠홀. 오우. 피했어요. 네. 어, 흘리고. 야, 흘리면 저기 잽으로 끊으면 돼. 아, 그게 너무 좋아요. 아니, 이게 눈매 선수가 이걸 보고 있어요. 아. 야. 구자연 선수는 타격 위주로 갔거든요. 어. 구자연 선수 타격 위주로 갔다 구자연 선수 힘이니까 똑같이 구자연 선수 따라하니까 그렇죠. 게임이 무조건 좋은가 그런 방법이 있어요. 눈매 선수는 나도 알려주지 말하면서 눈매 예. 선수 약간 왕 캐릭의 특징을 너무 잘 이용하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도 지금은 아! 자, 계속 밀어붙입니다. 어휴 와 쌍둥이를 쌍둥이 같아요. 너무 때리고 있어요 형제를. 네. 자, 형제를 그렇죠. 어! 이거 끝나겠는데요.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2대0 갑니까? 2대0 가래요, 눈매! 여기서 이겨내야 돼요. 여기서 오케이 이겨내야 돼요. 이겨낼 수 있다면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올라, 얘가 어떻게 온 예선인데? 어? 본선 어떻게? 어, 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눈매 선수. 다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그렇죠? 와, 근데!
아니었어요. 이거 다 생각 안 했어요. 흘리기가. 자, 흘리고. 왜 같은 캐릭인데 눈매를 흘리고 무자이를 못 흘립니까? 역량이 차입니다. 진짜 이거. 아직까지는 왕, 아직까지는 왕의 왕 캐릭만큼은. 왕 캐릭만큼은 역량이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어떤 특징을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캐릭만 특징이 그렇죠?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자세 변환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흘리라든지. 이번이 마지막 텐데 레이지 모드 허락해주면 안 되거든요. 집파치? 2대 맞으면 2대야. 안 돼. 야, 집파치. 그렇죠. 한 대, 두 대. 두 대. 안 죽었는데요? 3대. 3대. 4대. 아, 실수! 잠기. 풀었어요. 하단. 이쪽도 두 대. 한 방. 훅. 끝. 이성봉인가? 야, 마지막 와 순간 이동. 어떡하죠?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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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고마워! 눈매 이중버 최종전 올라갑니다! 아쉽게 5세트는 패배했지만 네. 패라는 만큼은 같은 캐릭 개그만큼은 내가 이긴다! 이겼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눈매 선수도 최종전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아직 한 고비가 있어요. 바로 김부현 선수입니다. 네. 김현진을 5세트까지 끌고 갔던 김부현 너시코스가 남아있어요. 좋습니다. 거기서 승리해야만 8강 갑니다. 언제나 똑같은 멘트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잘했습니다만. 네, 잘했어. 아니,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만. 네. 뭐 아쉽게. 네. 사실 뭐 같은 캐릭 간의 싸움이라는 거 그 라운드가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승기를 빼앗겼던 게 아쉽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최종전에서 패자전에서 아쉽게도 뭐 오케이 구자인 선수는 이번 시즌 여기서 네. 마무리하게 되겠고 눈매 이주부 선수와 이제 러시 캐시 네. 김부현 선수의 최종전에서 이제 하나 남은 8강 카드를 가져갈 선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올라가게 될지 저 잠시 쉬었다 잠시 후 최종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 2 16강 비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